와, 이곳은요, 강릉 경포호수 솔밭길이 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은 허균, 그다음에 헌안설원 그 기념관이 있고요. 여기 또 생가가 있어, 생가. 오, 볼까요, 한번? 와. 오, 집 좋은데? 어, 부잣집이야, 부잣집. 하여튼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뭐뭘 해도 해요. 아, 이렇게 내부에다가 해서 뭐지? 허균 초상이네. 1569년, 1618년까지. 이야, 몇 살이야? 50이네, 50. 50이네, 50. 와. 대단한데? 아, 이걸 또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으차, 오, 안채가지고, 와, 아, 안채가 만만치 않네. 이야, 어, 써있네요. 연꽃, 아, 여기 경포 연꽃이 많이 피니까. 가을이라 맑은 호수물 옥돌처럼 흐르는데, 연꽃 피는 깊은 곳에 난초배를 메어 두고, 물 건너 임을 만나 연밥을 던지다가, 저 멀리 남이 봤을까봐 반나절이나 부끄럽네. 오, 난설원. 난설원은 호구요. 이름은 초이에요, 초이. 초이. 또 영정도 있네. 그러니까 허균보다 누나예요, 누나. 허균이 69년이니까 63년이니까 6살 맞네. 아, 이 27인가 29인가? 아마 몇 살이야? 볼까? 27이네. 27에 절명하셔. 아들 딸 여의고서 귀여운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다니. 서러워라 서러워라 강릉 땅이여 두 무덤 나란히 앞에 있구나. 아, 이 개인적인 이분 그이이 삶이 편치 않어. 아들 생애를 다 적어놨다. 허초이의 생애. 아, 이 천재였어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이 이 집안이 또 만만치 않은 집안이야. 아버지도 또 이제 그 서경덕 있잖아요. 황진이 서경덕. 서경덕 그 문화의 문생이었고, 이 동네에서 또뭐 엄청 부잣집이니까. 그런데도 또 천재야, 천재. 집안 자체가. DNA가. 끝내주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게 김성, 뭔가, 일단 찾아볼게요. 여기 뒤에가. 남편이,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뭐 부부관계가 별로 좋질 않아.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에 여자가 똑똑하면은 남자가 불편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분위기니까. 와이프가 똑똑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멀리에. 그래서 막,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맨날 놀러 다니고, 와이프한테 나뭐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는다고 뻥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시도 써서 보내고 막 그래요. 야, 너 거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너술 먹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시. 그 당시 시를 쓴다는 거는요, 지금의 개념하고 살짝 다른 게 쓰기를 한자로 썼잖아요. 한자. 한자로 써가지고, 한자를 뭐 7자 아니면 5자에 맞춰가지고 뜻을 그 한자 안에 섞어가지고 음률도 맞아야 되고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영어로 시를 쓰는데 글자 수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 뭐라고 하나 지금 래퍼들이 라임 맞춘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시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웬만한 그 지적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시를 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여자가 관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어디 김씨, 뭐 어디 이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왕비도 뭐 보면은 왕비에 대해서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 이름이 여기는 혼한설은 초이니까 이름이 알려진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할 거야 아마 그런 분이죠. 엄청난 거죠. 그거는 이제 이분이 그 동생이 허균이 또 그 허균 또 그분 또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 이 집안에 또 이제 친척 중에 또 동의보관 쓰신 허준이 있어요.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엄청난 집안. 근데 허균 이분이 또 명나라에 출장을 갔을 때 이 누나의 시를 가져간단 말이야. 가져가가지고 야 그 이렇게 시가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 이제 명나라의 시인들한테 보여줬어. 근데 출판하자는 거지. 오, 그 출판을 했어요. 명나라에서. 대단한 거죠. 명나라에서 출판을 다 했어.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일본에도 알려져가지고 일본에도 출판이 된 거야. 동아시아에 뭐 어마어마한 여류 시인이 있다 해가지고 다 알려진 거지.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7살 아마 유산을 하고 유산 후유증으로 그래서 단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을 또 정리를 했잖아요. 다 지워라 뭐 시 쓴 거 다 지워라 태워버려라 막 자기가 다 정리했는데 허균이 이제 자기 집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친정에다가 놔뒀던 누나의 시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온게 지금 여태까지 알려진 거죠. 여기 볼까요? 해서 허초이가 자유사상가 홍길동전. 아 그렇죠 그렇죠. 허균 하면 또 홍길동전이 나오죠. 허균 이분은 대단한 게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홍길동전의 저자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옛날 왕이 된 남자인가? 거기 보면은 이병헌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배우 유승용 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가 이제 거기 도승지로 나오잖아. 도승지 맞을 거야, 아마. 그 나오는데 그때 이제 좀 이게 허균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능지처천당해요. 이게 이분은 계속 어디 부임했다가 계속 잘려. 계속 쫓겨나.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뭐 황해도 부임했을 때는 기생들 데려가 가지고 그리고 또 뭐 경상부장가 어디 갔을 때는 뭐 이제 스님들하고 어울린다고 뭐 말도 안 돼. 일단 사상이 굉장히 폭이 넓은 분이에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더 이야기 할게요. 와. 이렇게 책하고 좀 정리를 해놨네. 허여 우와 허성 오 허시문장가 허초이 허균 허성 우와 이 허엽 이분이 이제 아빠야 아빠. 오 저거 친필이에요. 저건 저 초이 씨가 쓰신 허초이 씨가 쓰신 친필 글씨. 와 이쁜데. 야 시비가 여기저기 강릉에. 와 대단한데. 이 적서차별 맞아. 숭불 숭유억불 이거 칠서에 나는 엉켜가지고 결국 영창대군 태워버리고 그게 이제 같이 얽히는 거야. 거기 이제 허균이 시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이첨인가 아마 거기가 이제 정적이었는데 원래 이제 같이 배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 거기 태클 걸려가지고 안타깝죠. 만화로도 나오고 홍길도 이거 뭐야. 필사본 1839년도. 와
올렸었네. 이야, 홍길동 전화 어마어마하게 찍혔죠? 아, 여기 좋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 뒤에가 경포호수예요, 경포호수. 그 주변 해안, 주변 경포호수 주변으로 돌아가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저기가 솔밭 있고, 걸로 쏙 들어오면 돼. 그리고 이쪽이 이제 초당 순두부 마을이에요. 오니까 아, 순두부 먹고 여기 오셔서 봐도 좋고, 그냥 와서 봐도 좋고. 이야, 역시. 아, 인물 아무다나 아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집안에 엄청난, 분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렇게 문장으로 남아가지고, 아, 대단한 거죠? 어쨌든, 허균 저분은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있는, 당대의 개혁가죠. 그랬는데, 안타깝게 다 이루지 못하고, 어쨌든 광해군이, 망했으니까. 인조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때 이제 허균도 이제 같이 얽힌 거지. 전라는 잘 피해갔는데. 아, 어쨌든 여기 와보면은 좋습니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천천히 이렇게, 어우, 속도 잘 폈어. 오, 이쁘다. 아, 산책하기도 좋고요. 아, 아주 평화롭네. 강릉 진짜 좋은데요? 최고야, 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